한 분씩 멤버 소개 각자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지게 한번 인사 한번 받고 봐라.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는 제리라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 많이 썼던 거 아시겠지만 정말 영광이고요. 진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옷을 갈아입으려 했는데 용기가 안 돼서 못 갈아입었어요. 아무튼 남은 공연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같이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근창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끄셔? 여기 단톡방 저 뭐냐 오픈 채팅방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아, 거기 없으신 분들 많이 거기 들어오세요. 거기 저희가 사진도 많이 뿌리고 하거든요. 아도이! 네! 공연 나머지 지금 조금 남았는데 곡이 없어요. 곡이 다음에 더 큰 데서 많이 할 테니까 네, 남은 공연 즐겁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격스럽네요, 진짜. 가지 마세요.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에스크 공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네! 올해 참 보람차게 보낸 것 같고, 내년에도 더 큰 장소에서 더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만든 지 한 년 됐나요? 그러니까 뭐 결성된 처음에 시작한 근데 되게 감격스러워요 진짜. 저 계속 공연할 때마다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거 그리고 멤버들 멤버들 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 작가님 여러분들 책 사셨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공연 보니까. 저도 진짜 되게 많이 뿌듯하고요. 저희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저희 아도이 팀사를 이용해서 더 그 팀 아도이라고 저희 되게 이렇게 멋있는 공연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양의 레드컴퍼니의 김승호 실장님, 그다음에 대웅 씨, 그다음에 쇼크쇼 프로덕션의 무대를 맡아주시는 민재 씨, 쇼기 형님, 그다음에 저희 이번 공연부터 이제 어썸 스튜디오라고 무대 연출 팀도 이제 붙고.
조명 감독님도 이제 불렀어요. 그럼 조명이 좀 멋있잖아요. 네. 돈 다 썼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랑 항상 처음부터 같이 했던 보다 부이제 영상 부이제 감독님이랑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영상 또 저랑 같이 영국도 다녀왔거든요. 영상 찍어주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공연을 다 이제 티켓을 매진시켜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점점 여건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함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나 잠깐 이번에는 잠깐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새 앨범 작업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정말 이렇게 빨리 매진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3월 달쯤에 한번 생각하니까 꼭 와주시고요. 회차도 들리든지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 진짜 다 와야 돼 지금. 저도 해놨어요. 몇 곡 안 남았는데요. 바이크 감사드리겠습니다.